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독한 유튜버, 삼전 덕후 천만입니다. 아, 요즘 독하게 합니다, 독하게. 어? 뭐, 목이 안 좋아도, 몸이 안 좋아도 할건 해야죠. 사람이 뭐, 무슨 일을 하면은 책임감 있게 하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어? 항상 성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밑에 직원이 성실한 사람이 좋아요. 뭐, 뒤에는 좋습니까? 아, 머리 좋아도 나는 성실한 사람이 좋아. 책임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제 밑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직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실성이 저는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요즘 독해지고 있어, 독해. 너무 독해. 이제 독한 구독자 됐어요. 독한 구독자. 천만전자가 올려주는 영상들,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귀로 들으세요. 특히 차에서 그냥 틀어놓고 음성으로 들으면 됩니다. 제가 또 보이스 블로그 아니야, 보이스.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제가 꿀 보이스가 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이게 목소리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여튼간, 뭐꿀 보이스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할게요. 삼성전자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지금 막 혼란스럽고, 뭐 애매하고 그래요. 지금 뭐 주가가 계속 7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언제쯤 8만 전자 가는지 좀 답답하고,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뭐 빠질 듯 하면서 횡보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같이 슈팅을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그 종목들은 실적이 좋으면 빠져. 내가 볼 때는 항상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선반영 됐다. 선반영 마법이다 나니, 마법이다 아니야, 선반영. 우리 증권사, 특히 애널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애널들이 좋아하는 단어, 선반영. 아, 그랬습니다. 뭐한 6개월 선반영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면은 선반영. 하여튼 저는 그래요. 뭐 흐름이라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펀더멘털 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또 뭐냐, 수익.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가 중요해. 이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버는가 안 버는가 봐야겠죠. 그리고 또 경영진도 중요해요. 경영진. 경영진들이 진짜 뛰어난 사람인지, 빌빌거리는 사람인지, 말 그대로 그냥 막 바지 사장만 냈다는 건지, 그런 것도 잘 보여야 돼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공부를 하죠. 그리고 그 기업의 한번 사업 영역도 한번 봐야겠죠. 미래지향적인지, 아니면 옛날 막 구태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지, 한번 여러 가지 막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이것저것 보면서 다 따져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실력 늘어요. 그러면서 기업이 되는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도 여러분들 많이 보지 마세요. 많이 보면 더 헷갈리고, 뭐, 정답도 없어. 뭐 누가 정답인지도 몰라요. 다들 자기의 그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더 많이 보면 헷갈립니다. 준일이분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 있으면은 그 유튜버랑 같이 가는 거야. 그냥 10년, 20년 가는 겁니다. 항상 그렇잖아. 여러분들 보험 계약할 때도 보험 설계사, 그냥 신출내기보다는 아, 이분이 진짜 보험 설계사로서 몇년 했는지 보세요. 3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10년인지 꾸준히 하는 사람한테 보험을 드려야지, 뭐 생쪼배기 와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보험 설계사 때려치고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설계받고 보험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그 사람을 케어해 줄수 있는 그런 유튜버, 그런 전문가, 그런 동료, 그런 사람을 같이 가야 돼요. 나는 저분은 분명 한 10년 갈 거야. 그러면 저분하고 같이 한번 가보고 싶어. 손잡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한번 하면은 뭐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뭐 찔끔찔끔 뭐 투자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니까 삼성전자 팔으라고 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인드 갖고 무슨 삼성전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왕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투기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멀리 보고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그런 유튜브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유튜브를 좋아하시라는 거예요. 좀 진실성 있는 사람하고 하세요. 진실성. 그런 유튜버를 만나면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투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즐거워해야지. 즐거워야 뭐 투자를 하지. 맨날 괴롭고 짜증나고 우울하면은 투자하면 안 돼. 병 생겨요, 병.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분의 댓글을 하나 봤어요. 천만 전자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저까지 칭찬까지 하네요. 행복하라고. 아들이 23살인데, 2년 전부터 삼성전자 우선주, SDI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우선주 많이 하네. S&P 500, 나스닥 100, 테크탑 10, MS, 애플, 뭐가 간다 하네요. 평가 금액이 1억이 조금 넘는다. 팔고 집 사는 것보다 계속 장투하는 것이 낫겠지요. 아유, 내가 전 시간에도 한번 같은데, 팔으라고 어떤 친구들이 주위에서 팔으라고 삼성전자 2천주 갖고 있는데 빨리 팔고 집 사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집도 중요하지, 당연히 집도 중요한데 이렇게 투자하는 걸 가지고 뭘또 팔아 팔기는 이제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하면은 이제 장투 나가야지, 계속 장투하면서 모아야죠. 아직 23살인데 벌써부터 막 부동산에 막 그렇게 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뭐 학생인가 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신혼부부나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새첫첫 주택 마련할 때 이때 이제 분양 받아요. 분양 받으면 되지. 분양 받고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럼 그때 팔면 돼. 그때 봐가지고 좀 팔면 되지. 벌써부터 팔아가지고 할 의미가 없잖아. 응? 지금은 이제 꾸준히 가는 거야. 투자하면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내야 돼요. 응? 장투를 해야 돼. 장투 하다가 돈이 좀 부족하면 당연히 팔아야죠. 이익 난 부분에서 팔고 또 그걸 가지고 뭐집 사고 하는데 되면 되지만은 지금 당장 뭐 팔고 하는 건별 의미 없어요.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장투해야 돼요. 자꾸 단투한다는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요. 투자 마인드도 변질돼 버려, 변질. 이 투자 마인드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중에 투기로 되면 되니까, 투기로 사람이 조급해져. 끈기가 사라진다, 끈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투자 습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습관이 엄청 중요한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3살부로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투자 습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히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주린이 분들, 특히 초보자들은.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젊은 23살이니까 꾸준하게 투자하러 가십시오.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존리 대표도 항상 하잖아요. 20대 뭐100% 하잖아요. 100%. 20대들 100%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저는 100%까지는 반대고 최소한 50% 이상은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꾸준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복리 효과를 즐겨라. 나중에 삼성전자 낸거다 투자해봤는 나중에 부동산보다 더큰 수익률을 낼수 있어요. 지금 투자한 종목들이 나쁘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모아가시고 장기 투자해서 한번 제대로 된 결실을 한번 맺어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한테도 그렇게 투자하는 습관과 자신감, 용기를 좀 불어넣어주시고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아버님이 잘 인도해 주셔야 돼. 그게 진정한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투하십시오.